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긴급속보인데요. 울산 태양강변에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이 지식엔 이 글이 올라왔어요. 자 이 글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악어가 맞나요? 라는 건데 이 영상을 보자마자 확실해졌어요. 자 영상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꾸밈이 있거나 시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묶어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키우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놀라지 마시고 우선 태양강변 근처에 사시거나 그쪽에서 조깅을 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공유해서 서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선은 알려드리고요. 지금 댓글을 보면 엘리게이터 가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악어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만이든 엘리게이터과이든 위험한 크기의 악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봐서는 친구가 물 밖으로 올라오다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모습이 보이는데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친구가 현재로서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육지에 나오진 않겠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는 분명히 일광욕을 하거나 춥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풀숲을 다니거나 어디 다니실 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강아지나 어린 친구들, 노약자분들에게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엘리게이터가는 미국 남동부 쪽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최대 크기가 거의 5m까지도 커지는 수컷도 많이 발견이 되었고 난폭하지 않더라도 조심해야겠지만 굉장히 난폭한 종류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발견된 광주호에서 발견된 악어거북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친구는 그래도 물속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공격당할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겠지만 이 악어 같은 경우는 육지 위에서도 잘 뛰어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내서 이 바다랑 연결된 이 태양광변이 굉장히 커요. 제가 다 탐사를 할 수 없겠지만 저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 꼭 탐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주말이라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많이 안 받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전하게 포획을 하실 수 있는 뭐 전문기관이나 뭐 전문가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거는 궁금증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일반인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나가서 찾으시는 거는 무모하기 때문에 절대 삼가하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악어를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있는데 빨리빨리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서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포획의 여부 판단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울산 근처에 사시는 시민분들 만약에 포획이 되고 소문을 듣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있더라고 하면 바로 여기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아니면 커뮤니티로 포획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